자, 우리 성도님들 제하나 렘넌트 대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환영합니다. 자, 우리 옆에 계신 렘넌트들과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축복해 볼까요? 참 잘 오셨습니다. 참 잘 오셨습니다. 당신은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. 당신은 전도운동 이어갈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. 네, 이번 하나 렘넌트 대회 주제가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예요. 자, 다시 한번 옆에 우리 고백해 볼까요? 당신은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. 당신은 전도운동 이어갈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. 아멘. 전도운동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.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함께 찬양해 볼 거예요. 자, 생명 생명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으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. 렘넌트들이 주인공인데 우리 오늘 축복받는 날이에요. 자,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부장님들 아무도 안 계시네요. 자, 각 부서 우리 총무님들께서는 빨리 부장님들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함께 율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지금 이 시간 10편 18편 찬양할 건데요. 다윗의 고백이에요.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,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. 자, 우리가 어디에 있던지 항상 이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. 자, 우리 함께 시편 18편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.
이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렘넌트를 위해서 앞선 자리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누굴까요? 누굴까요? 부장 장로님이세요. 자, 지금 이 시간 유년부 부장 장로님 계시는가요? 네, 나와 주세요. 자, 초등부 부장 장로님 나와 주세요. 그리고 소년부 부장 장로님 아직 안 오셨네요. 네. 자, 우리 대표로 유년부 초등부 부장 올라와서 함께 자, 우리 생명 찬양하도록 할 거예요. 자,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함께 언약이 각인되어지도록 찬양하도록 할게요.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자, 꿈의 시련. 자,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 축복하면서 이 꿈의 시련을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. 너는 복음 가진 너.
여러분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뭐라고요? 아, 더 할 겁니다. 찬양. 네. 자, 우리 옴 찬양을 했는데 다시 한번 꿈의 시전을 이제 찬양할 거예요. 자,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해 주세요. 우리 성도님들 오늘 카메라에 비춰지는 렘넌트 한 명 한 명 얼굴 기억하시고 정말 이 렘넌트들이 언약까지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꿈의 시전 찬양하도록 할게요. 렘넌트가 아니죠. 자, 우리 어른들도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면 렘넌트 응답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너라는 가사를 나로 나에게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.